주부 학교에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60년 나이 인생을 들여다 보니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이제 앞으로 정년퇴임 뒤에는 내가 어디서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함을 드려드리면서 나의 축복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어디로 이끄시는지 저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떠났는데 제가 유럽과 유럽에서 한 4개월, 미국에서 한 5개월 보내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수녀님들 그 선교하시는 사역지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체험을 했는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다들 우리 신자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보내십시오.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저를 보내십시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계획이었어요. 제가 케이프타운이라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라는 그 도시에 그 한인공동체를 위해서 피정을 하러 강의하러 갔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제가 그 현지 성당을 갔습니다. 근데 현지 성당을 갔는데 그 흑인 목사가 멀리서 오는 나를 이렇게 점을 찍더니 처음 가는 성당인데 당신이 오늘은 그 봉헌 주시는 이거를 봉헌하는 그런 봉헌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얼어가지고 저는 이 성당도 잘 모르는데 왜 저를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흥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날 주신 말씀이 바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제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단 사람은 뭐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바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근데 그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았다는 확신을 하고 그날 공업 때 제가 공을 하고는 그 미사 전체가 굉장히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갔더니 또 이제 성가가 또 그날 또 성가가 다 같이 부르는 성가 영어 성가 중에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은 네가 데리고 나에게 오라 이러는 어떤 성가가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마침 상황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오라 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갔더니 그 처음 보는 교우들이 저를 끌어안고 아프리카와 살으라고 뭐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감을 주신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